우리가 이제 이 점으로 딱 보면 또 그냥 기분풀이 딱할수 있거든. 자,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왕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부모, 자식,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뒤일적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올해 호랑이 띠 해에 내가 처신을 잘해야 인정받을 거 아냐. 나또 편할 거 아냐. 또 쩐도 들어오고. 그렇죠? 자, 이 닭이라는 글자,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라고 그래. 명리, 사주팔자 보는 명리. 명리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당유자인데, 당유자야. 당유자인데, 서방 정토, 이게 서자와 이게 쭉 늘어진 한일자가 붙은 자. 그래서 서방 정토가 어디요? 극락세계 아니야. 여기에 쭉 널브러져 있는 글자야. 그래서 백보가 장량이 아니야. 옛날 양반들 어떻게? 냉수 먹고 이빨 쑤셔.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아. 팔자 걸으면 느긋느긋 걸어. 이게 닭의 승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폼생폼사가 좀 있어. 닭이 그런 자야. 왜? 이 자가, 닭은 조그만 일일 땐 엄청 까탈스럽다. 왜? 닭이 이 부리로 콕콕콕 좀막 이렇게 해치잖아. 그런데 큰 일일 때는 엄청 대범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왜 그런 얘기하지? 충신은 불사 이군이다. 두임금을 안 섬긴다. 이 닭띠들은 어디 한 군데 빠지잖아? 절대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다. 몰빵하는 성질이 좀 있어, 닭띠들이. 요런 거를 굉장히 아셔야 돼. 혹시 내 부모가 아니면 내 형제가 누가 어느 이상한 종교에 미쳤다. 근데 그 사람이 닭띠어. 이거 초장에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종교에 미쳐서 이상한 행동해갖고 이상한 거 많잖아. 그거 조심해야 돼. 아셨죠? 특히 당신이 닭띠라면 당신도 조심해야 돼. 어디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성깔을 가지고 있다. 닭띠가. 아셨죠? 자, 그런데 닭띠가 싫어하는 띠가 있어. 닭띠가 무슨 띠일지? 토끼띠 싫어한다? 닭띠들은? 닭띠하고 토끼띠는 이제 이게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저기 저저뭐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의 기적이 되는 게 있어. 자기 백성들 잔뜩 끌고 그 강에 가서 쫙 캐니까 강이 갈라져. 자기 백성들 다 넘기고 나서 딱또한번 바로 붙어버려. 그래서 천놈들이 못 쫓아와. 자, 요만큼 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 떨어지고 붙고 싫고 좋고 이게 좀 잦다 그래나? 자주? 그래서 굉장히 이게 꼭뭐 부부가 싸움하면서 몇십 년 같이 사는 거다가 똑같아. 닭띠하고 토끼띠는 하여튼 애증의 관계야. 아셨죠?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늘은 뭐라 그럴까? 아니면 땅은 뭐라 그럴까? 요거 한번 봅시다. 자, 하늘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실련지? 자, 땅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도사께서는 뭐라고 또 좋은 말을 해 주실까? 어디 한번 봅시다. 하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요거 이렇게 얼굴을 다 내밀었지? 요 카드 한번 뽑아보자.
두이자네. 두이자는 뭐냐면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딱 세우면 이렇게 딱 이으면 만들 공자가 돼. 만든다. 쉽게 하늘과 땅을 기둥을 딱 세우면 이렇게 서로 이어지지. 노력하라는 말이야. 올해 당신의 주위에 닭띠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당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줘. 그럼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이득을 줄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땅의 신은 또 어떨까? 한번 봅시다. 동자네. 요 동자는 뭔지 아냐면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 사이로 태양의 빛이 쫙 비쳐드는 자야. 그러면 굉장히 좋지. 그리고 동자는 입춘되길 봄의 글자야. 뭐가 쫙 시작이 돼갖고 이제 큰 결과를 바라보고 시작을 하는 그런 적이지. 그리고 남과 여라면은 나무 목과 태양이 합쳐서 동을 이뤘으면은 남녀가 같이 합쳐지는 자. 올해 뭐 이 당신 주변에 닭띠가 있으면 혹시나 홍기찬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을 할 운이네.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요거 혹시 또 당신이 중매 쓰는 거 아니야? 나 그건 모르겠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 자, 그럼 우리 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 어디 봅시다.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자, 이건 우리가 장군일지의 장자야. 뭐냐? 와, 올해 닭띠하고 어떠한 일을 하건, 만약에 무슨 일을 같이 이제 도모를 한다, 뭘 한다 할 땐 굉장히 옹벽을 치듯이 아주 딱 그냥 막아야 돼. 무슨 얘기야? 확실하게 모든 걸 해라는 얘기지. 해고 안 해고 안 해. 나중에 괜히 서로 그 뭐 이렇게 뭐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러기 전에 처음부터 아주 아주 확실하게 해라 이 얘기야. 자, 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네. 닭띠하고 관계에서는. 자,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